어두운 밤, 등대가 밝은 빛으로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등대 공장은 다른 공장들의 등대 역할을 하며 세계 제조업의 혁신을 이끕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는 세계 경제 포럼은 2018년부터 등대 공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전업계로는 국내 최초로 등대 공장에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LG전자 가전 생산의 핵심 기지 LG 스마트파크입니다. 최근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소품종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던 기존 제조업에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생산에서의 복잡도는 훨씬 높아졌고요. 공장에서 가장 빠르게 하나하나 제품에 각기 다른 스펙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현재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G전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다양한 모델을 동시에 생산할 수 없을까? 그리고 제품 생산의 핵심 공정을 로봇으로 자동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서 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냉장고에 가장 핵심되는 공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발포, 성형, 판금, 용접인데 요 4대의 핵심 공정에 대해서 자동화를 구현했을 뿐 아니라 3D 비전 등을 통해서 14개 부품을 정해진 위치에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는 그 기술도 구현했고 로봇가 도화를 미리 준비된 걸 잡아서 냉장고에 조립할 때 그 0.5mm의 공차 안에서 도화의 힌지에 삽입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알고리즘을 짜고 트러블이 없는 그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고된 노동 강도로 생산 속도를 지연시켰던 공정이나 손이 많이 가는 폴드 체결, 포장까지 생산 자동화하면서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도어 무게가 평균 20kg에서 한 22kg쯤 됩니다. 이제 매일 수차례 반복해야 되다 보니까 근골격계 유발도 되고 속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로 구현을 함으로써 동일한 조건의 용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품질 부분에 상당한 많은 기여가 됐고 제가 하던 공정이 자동화로 넘어가게 되면서 제가 조금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순차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영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제 못 보던 부분을 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불량률이 좀 낮아지고 품질이 좀 향상되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가전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수많은 부품이 필요한데요. LG 스마트파크에서는 사람이 부품을 운반하지 않아도 부품이 지상과 공중을 통해 생산 라인까지 자동으로 운반됩니다. 이른바 입체물류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부품을 100%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지게차 등으로 생산 라인까지 공급했지만 지금은 무인 창고에서 로봇이 부품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이를 자율주행 로봇과 공중 물류를 통해 생산 라인에 자동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입체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려면 현장의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생산 현장은 거의 살아 숨쉬는 현장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산을 전날을 했다 해도 또 뒷날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실제 시스템과 버추얼 공간을 동일하게 만든 게 결국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고요. 그 디지털 트윈에는 현재 상황도 보여주지만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들어가 있어서 10분 뒤에 여기가 정체가 될 거니까 빨리 지금 가서 해결해 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 있습니다. 상황을 예측을 해서 물류 로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물류 자동화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통신입니다. 물류는 사람의 혈관과도 같다고 봅니다. 결국은 피가 잘 통해야 되듯이 유기적으로 잘 인터페이스 되고 통신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LG U+하고 협업을 해서 AGV에 5G를 탑재를 해서 유기적인 통신망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획기적인 입체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LG 스마트파크는 자재 공급 시간을 25% 단축시켰고
생산 라인 다운타임을 96%나 감소시켜 생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 물류 운반에 드는 노동시간도 42%나 줄여 근로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백플레이트라는 공정이 있는데 여러 명의 작업자들이 그 무거운 철판을 들어 올려서 냉장고에 올려서 이제 망치로 작업을 하는 공정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자동화로 되면서 기계가 알아서 올려주고 삽입까지 해주는 거거든요. 작업자도 이제 피로도가 많이 줄게 됐고 부담이 덜게 됐죠. 가전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수작업으로 수많은 제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원인 파악부터 수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LG 스마트파크는 공장 곳곳에 센서를 설치해 모든 생산 과정을 데이터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라인에서 하루에 나오는 데이터 양이 50MB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스마트파크에서는 하루에 약 500GB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불량이나 설비 고장과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 제품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을 50% 줄였고 현장 불량률도 30%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엘지 스마트파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공장 건물에는 최신 에너지 관리 솔루션 설비를 적용해 30%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정마다 느껴지는 그 온도차가 심했던 것 같아요. 더운 공정은 또 엄청 덥고 선진화동에서는 그런 편차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생산성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줄어든다라고만 인식을 하시는데요. 물론 위험한 공정이나 유해한 공정에서는 기계가 진행하는 그런 쪽으로 변경이 됐고요. 기존에 해오던 어떤 좀 1차원 작업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된 작업 쪽으로 AGV 관리라든지 ACS 컨트롤 이런 전환을 했습니다. 또 생산성이 확대되면서 함께하는 협력사들의 비즈니스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냉장고를 작년도에 약 200만 대를 만들었고요. 올해는 250만 대 현재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자체에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수량에 맞추기 위해서는 인원을 충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8천억 원을 투자할 LG 스마트파크는 현재 1단계 지능형 자율공장으로 전환되었고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LG전자는 LG 스마트파크를 롤모델로 LG전자 국내외 사업장에 지능형 자율공장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가전공장의 혁신, LG전자가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고객들이 오셨는데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야, 꿈의 공장을 구축했구나.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의문도 있었지만 모든 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구나. 창원 스마트파크는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과 품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혁신은 필요해야 된다고 봅니다. LG가 하면 될 거야. LG가 만든 제품은 내가 믿고 사서 쓸 수 있겠네. 믿음이 가는 회사로 기업됐으면 좋겠습니다.